안녕하세요, 인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저 돌아왔습니다. 조금 늦게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사고 없도록 계속 레시피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카페 사장님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음료는 바로 썸머 라떼입니다. 우유! 썸머 라떼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랑 우유랑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음료예요. 가장 큰 특징은 아이스크림이 들어간다는 점과 음료가 녹았을 때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음료예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재료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썸머 라떼의 재료는 아이스크림, 에스프레소,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일단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아무 아이스크림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라빌리 아이스크림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썸머 라떼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들어갈 건데 아이스크림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뭐 투게더도 있을 거고 와도 있을 거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면은 다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유지방 함량이 높은 거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썸머 라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컵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50g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얍! 그 다음에 오잇! 60g 넣었네. 네, 50g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60g도 사실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 100g을 넣어주세요. 녹기 전에 이거는 가져다 놓을게요. 자, 우유 100g 부어줄게요. 우유 100g을 그리고 바닐라 시럽 10g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시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일 자주 쓰는 포모나 바닐라 시럽을 이용하고 있고 아무 바닐라 시럽을 써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샷을 모아줍니다. 샷을 추출해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둥글둥글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네, 썸머 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초코 파우더를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비주얼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초코 파우더도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썸머 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주얼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로. 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썸머 라떼 같은 경우에는 얼음 대신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음료예요. 녹았을 때 훨씬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좀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음료예요. 그리고 바닐라 라떼는 뭔가 깔끔하고 진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썸머 라떼 같은 경우에는 맛이 되게 풍부해요. 응용 방법은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살짝 떠드시고 그 다음에 저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저어서 드셔주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맛있어져라 행복비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맛있다. 이제 살짝 저는 저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 마지막에는 잘 즉가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썸머 라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찌 이렇게 마지막까지 밍밍하지 않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녀석이라서 오늘은 이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음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카페 사장님들이나 카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마감하자.